샌드박스 게이밍 고릴라 선수와 인터뷰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하고 최근 이제 근황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네네. 얘기 좀 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게이밍의 고릴라 강범현입니다. 네, 저희가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찾아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 인터뷰로라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난 후에 그냥 저는 숙소에서 사실 좀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최대한 조심하면서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휴가를 간 걸로 알고 있고, 그 양마토케노 감독도 이제 독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본인은 왜 집에 안 가고 숙소에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본가가 인천이거든요. 지금 인천도 좀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남한테 피해주기 싫고 가족한테도 피해주기 싫어서 그냥 혼자 있는 거 익숙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숙소에 있어요. 네, 어차피 집에 가도 할 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똑같아가지고 거기에 있나 숙소에 있나 그냥 똑같아가지고 주말에만 잠깐 집에 갔다 올 예정이고 그냥 숙소에 있는 게좀 마음이 편해서 숙소에 있고 오늘 감독님 가신다고 해가지고 아침 9시에 그래도 간다니까 인사는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뒷모습도 봤고 그런 일을 할수 있었죠.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자, 작년에 이제 미스피치에서 이제 올해 이제 샌드박스 들어왔고 이제 1년을 지냈는데 조금 이제 좀 총평을 해보자면 좀 어땠을까요? 어떤 종평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뭐 차이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아니 그좀 이제 LCK 한 이제 1년을 아 뛰었는데 좀 어땠는지. 사실 미스피츠에서 나올 때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뭐 그러니까 뭐 회사랑은 되게 얘기가 잘 됐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조금 약간 안 좋게 나온 거에 됐죠.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프로 생활을 오래 하면서 상암 경기장도 뛰어봤고 용산도 뛰어봤고 저기 그 강남 쪽도 뛰어봤는데 제가 유일하게 롤파크만 못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롤파크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에 일단 의의를 두고 한국 팀에서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크게 했었는데 이제 샌드박스에서 그렇게 저한테 손을 내주셔가지고 샌드박스에 와서 롤파크에서 경기를 뛰었고 이번 1년 물론 성적이 그렇게 뭐 좋게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롤파크에서 경기를 해봤다는 거에 되게 뿌듯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저희가 샌드박스 스프링과는 다르게 그래도 서머 때는 조금 아 샌드박스만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2020 시즌을 그 본인한테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좀 주고 싶어요? 뭐 10점 만점이에요? 아니면은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7점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막 노력을 많이 안 했다고 하긴 그렇고 노력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서버만부터 얘기했을 때 이제 5연패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했는데 이제 야마토키노 감독이 딱 들어오고 나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연패를 할때 그때 대진표도 조금 약간 어려웠었거든요. 상위 팀들 상대로 좀 많이 했었고 야마토 감독님이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저희랑 같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가격리 때문에 그래서 뭐 피드백이나 이런 대화 같은 거를 다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약간 감독님이 있지만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커 코치님도 약간 그런 거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왜냐하면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픽밴을 짰는데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사실 무대에 올라가면 픽밴이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제이비 형이 약간 혼자 결정하기도 힘들어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5연패를 하게 됐고 딱 이제 저희가 첫 승을 하는 타이밍에 이제 감독님이 돌아오셨죠. 그래서 그냥 그 5연패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감독님이 안 와서 그렇다라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졌지만은 약간 의기소침하기보다는 그냥 아 감독님 오면은 달라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딱그 야마토케노 감독님이 딱 오자마자 좀 되게 막 책상도 많이 바꾸고 그다음에 뭐 얘기도 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얘기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일단 감독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했던 것도 똑같았어요. 그냥 5연패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샌드박스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가 5연패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돌아왔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의기투합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또 이제 자리를 바꾼 거는 저희가 그전에는 앉은 자리가 사실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보통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탑 미,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를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무대에서 하듯이 그렇게 원래는 이제 자리 설정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게 뭐 안 하고 있었었거든요. 뭐 모든 팀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 감독님 오시자마자 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책상 나열을 이렇게 바꿨던 것 같고 감독님이 와,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그냥 저희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동기부여를 좀 많이 해주시려고 하셨었어요. 네. 그 되게 그때도 화제였지만 OMP 뒤에 이제 4연승 딱 했을 때 이제 막 토마토 매직, 야마토 매직 닉네임도 많이 했고 막 근데 네. 그 범현 선수가 딱 봤을 때는 아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건가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딱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제 제가 저희 팀을 돌아봤을 때 가장 부족했던 점은 아무래도 감독님이 채워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서로 서로를 약간 트러스트하는 믿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감독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계속 메꿔주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그러니까 경기력이 똑같았다고 쳐도 약간 다 같이 약간 서로 믿으면서 했던 게임 이다 보면은 이제 경기력이 똑같지만은 더 잘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커버를 해주셨기 때문에 야바토 매직이 저는 정말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이제 경기장에서 4연승을 하고도 아 이게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맞나? 상대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저번이랑 경기력이 다르다 보니까 상대가 실수가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매직이 좀 일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딱 이후에는 딱 연패도 있었고 딱 이제 막 올라갈 수 그러니까 서부 리그라고 하는 서부조로 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요. 좀 아쉽게 아쉽죠. 아무래도 이제 뭐 따지고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감독님이 서머 시작부터 없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스프링 때 약간 원래는 이제 야마토 감독님이 아니었고 다른 감독님이었는데 야마토 감독님이 갑자기 오셨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정말 아쉬운 게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게 좋았죠. 그래도 스프링보다는 성적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내년이 만약에 샌드박스가 그대로 간다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야마토 감독님을 필두로 그대로 간다면은 지금보다 서머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조금 아쉬웠다 정도? 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좀 네, 촉박했던 것 같아요. 다른 팀에 비해서 다른 팀은 변화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죠. 근데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성적이 나왔다는 걸 보면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릴라 선수 딱 보면 그 계속 반응을 보면 되게 막 예전과 달리 챔피언 폭에서 계속 얘기가 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네네. 그걸 알고 있는지 하고 조금 어떤 부담감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도 챔피언 폭 같은 거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있는데 사실 그게 이번 메타에서는 한 챔피언 정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연습 과정에서 한 챔피언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제가 좀 오래 했지만 메타가 변함으로써 그런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린 선수들은 다양한 챔피언들을 뭐 솔랭에서 해왔고 저는 약간 원래 해던 챔피언이 대회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적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탐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도 다시 나오고 있고 그전에서도 계속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챔피언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치면은 지금 새로 나온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잘한 선수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서 시즌 도중에도 저 선수들이 이 챔피언을 했을 때 어떻게 하나 약간 좀 많이 찾아보고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서머 시즌은 이제 루트 선수하고 같이 했는데 좀 어땠어요? 루트 선수가 워낙 불명예스러운 얘기도 많았고 지네어 그것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어때 느낌 좀 어땠어요? 아 저는 충분히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잘할 거라 생각하고 그 검수의 부족한 점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일단 이번 연도에도 뭐 저뿐만 아니라 코치 감독님들께서 검수한테 많은 뭐 변화 요청이라던가 그런 걸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만 좀 더 좋아진다면은 저는 정말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샌드박스가 힘들 때도 이길만 했었던 게 검수 선수의 슈퍼플레이 같은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유럽 무대도 좀 경험을 했고 이제 좀 사실 이제 e스포츠 쪽에서 해외 감독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야마토 캐논 감독이 딱 왔잖아요. 이제 네네. 봤을 때
그 고릴라 선수는 그 앞으로도 그 해외 그 외국인 감독이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샌드박스에 이제 야마토 캐논 감독님이 처음 온다고 했을 때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약간, 왜 나만 항상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막, 처음 대상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야마토 감독님이랑 같은 무대에 그러니까 같이 뭐 경기도 했었지만은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는데, 가장 큰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래 했지만, 한국에서 이제 감독님들이랑 뭐 야마토 감독님이 하는 말씀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들이 뭐 팀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약간 하는 말들이 저는 어느 정도 개념은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약간 한국 감독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말로 듣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익숙하잖아요. 약간 했던 말또 하는 거 같고 또 하는 거 같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영어로 그런 말을 하다 보면은 약간 똑같은 말이라도 좀 다르게 들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뭐, 한국인 어투와 다르게 똑같은 말을 해도 약간 영어로 들으면 조금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한번더 듣게 되고, 약간 그런 점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제 그 지도를 하는 거는 이제 좀 한국 다른 감독님들하고 좀 차이는 없다. 그런 얘기를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차이가, 스타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좀, 아무리 힘들어도 티를 잘안 내시고, 약간 으쌰으쌰 하자. 약간 일단, 가장 기본은, 다 같이 항상 그룹으로 우리는 가족이다. 뭐 함께 믿자. 그게 근데 저희 팀이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 팀한테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서머 시즌에 약간 뭐 뭔가 좀 아쉬웠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길 만했던 경기가 좀더 있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강팀 상대로도 이길 만한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한 끗이 부족했다던가,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졌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막,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무기력하게 2대0으로 졌으면은 좀덜 아쉬웠을 텐데, 그래도 이길 만한 경기가 조금 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더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이제 노장 게이머? 아 이게 되게 웃긴 표현이긴 한데 좀 이제 스맵 선수가 이제 KT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좀 동기부여가 되곤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랑 동시대 때 하는 있었던 선수들이 잘하는 걸 보면은 저도 괜히 뿌듯하고 저도 괜히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스맵 선수 같은 경우나 미스틱 선수도 저랑 동갑이거든요. 잘하는 거 보면은 뭐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애들 보면은 괜히 내가 이 말하는 게좀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아프리카도 경기가 남았잖아요. 그냥 뭐, 아프리카 미스틱 선수나 아니면 뭐, 페이커 선수나 저랑 이제 동시대 때 함께 했던 선수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램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제 열린 LPL 결승전 혹시 봤어요? 네, 봤어요. 좀 되게 화제긴 했는데 좀 어떤 네. 느낌이었어요? 와, 1렙부터 무슨 7킬이 나오고 맵판 막 1렙 막 싸우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짜릿하더라고요, 약간. 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게임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약간 그런 1렙 싸움에서 지든 이기든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도 역전을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약간 화끈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보면서, 아, 정말 뒤 없이, 아, 그냥 진짜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이 1렙에, 보통 이제 한국 팀 같은 경우에는 1렙에, 아, 우리 조합이 어떻고 상대 조합이 어떻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뭐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는 일단 붙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약간 좀 화끈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아요?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사실 프로게이머를 할수 있으면 더할수 있지만 그냥 그런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은, 그러니까 계획은 아니고 걱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계획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막, 아, 나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내가 프로게이머가 끝이 나면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좀 주위 옛날 구락스 사람 선수들하고는 자주 만나요? 어떤 얘기 좀 하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피너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아직 경기가 남아 있고 또 KT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선발전이 남아 있고 그래서 따로 만난다긴 그렇고 그냥 저희가 가끔씩 카카오톡 그 단톡방 있거든요. 구락스 단톡방. 거기서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가끔씩 막 종인형 셀카 올라오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노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서로 잘 친하게 아직도 지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2000 내년에 이제 만약에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어떤 좀 목표를 좀 갖고 있어요? 가장 제가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프로게임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팀원한테 민폐가 된다고 생각할 때 떠나자? 약간 팀원한테 민폐가 되기 전에 떠나자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딱 데뷔했을 때부터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원한테 약간 민폐가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정말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 선수를 더 하게 된다면 그냥 팀원한테 민폐가 안 되고 팀원들한테 정말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 고릴라 본인 팬들한테 한마디 보낼게요. 네,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무관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팬분들이랑 다시 무대에서 호흡을 할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꾸준하게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